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4구에서 원쿠션, 투쿠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원쿠션 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물론 연습을 통해서 이 원쿠션 지점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잡는 감각을 체득할 수 있겠지만 이 연습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원쿠션 지점을 찾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쿠션 지점을 찾는 공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보다 빠른 성취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자, 원쿠션 지점을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미러법입니다. 미러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테이블 용어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테이블 테두리, 나무로 된이 테두리를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장쿠션, 단쿠션 프레임에 붙어 있는 이 고무를 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션날이라 함은 쿠션의 끝선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미러법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는 수구 1접구, 2접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미러법은 쿠션 날을 기준으로 1접구와 쿠션 날까지의 거리, 좀 설명하기 쉽게 이 거리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쿠션 날을 기준으로 선분 A의 대칭 선분인 선분 B를 만들어주면 이 선분 B 끝에는 가상의 1접구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미러법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가상의 1접구와 2접구를 연결한 선분 C, 이 선분 C가 쿠션 날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원 쿠션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쿠션 날이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쿠션 날에서 약 3cm 떨어진 지점이 바로 기준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구공 같은 경우에는 약 6.5cm, 3구공 같은 경우에는 약 6cm인데 이게 쿠션과 접촉했을 때, 자, 공의 중심이 어디 있죠? 네, 쿠션 날에서 약 3cm 떨어진 지점에 공의 중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준선은 쿠션 날에서 약 3cm 떨어진 지점이고 그냥 어떤 의미를 파악할 때는 쿠션 날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접구를 가지고 원 쿠션 지점을 구했는데요. 사실은 수구와 1접구가 충돌하는 순간에 수구 위치를 가지고 원 쿠션 지점을 구해야 됩니다. 보시면 1접구를 가지고 원 쿠션 지점을 구했을 때와 가상의 수구를 가지고 원 쿠션 지점을 구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또 득점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도 실제 미러법을 사용하실 때는 가상의 수구를 가지고 원 쿠션 지점을 구해 주시고요. 기준선은 쿠션 날에서 약 3cm 떨어진 지점을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러법은 지금처럼 1접구와 쿠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접구와 쿠션까지 거리만큼의 대칭점을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라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지금처럼 1접구와 쿠션이 가까울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접구를 기준으로 원 쿠션 지점을 구하면 대략 이쯤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구했죠? 1접구가 아니라 1접구와 충돌하는 순간에 가상의 수구를 가지고 미러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 쿠션 지점이 조금 앞쪽으로 이동하죠? 이곳을 향해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득점이 되는데 이때 수구의 당점은 무회전 당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회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쿠션 지점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삼각법입니다. 이 삼각법은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일단 삼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적구, 사실은 일적구가 아니라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는 지점, 그 중심점이 기준이 되겠죠. 이 지점과 쿠션 날, 여기서도 쿠션 날이 아니라 실제 기준선은 쿠션 날에서 약 3cm 떨어진 지점입니다. 자, 최초 수구 출발 지점에서 기준선까지 수직으로 이은 선분을 A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적구에서 기준선까지 수직으로 이은 선분을 B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구 출발 지점에서 선분 B의 끝선까지 있는 선분 C를 그려주시고요. 이적구 중심에서 선분 A의 끝선을 잇는 선분 D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차선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교차선분의 교차점, 이 교차점에서 쿠션 기준선까지 수직으로 잇는 선분 ABCDE, 선분 E를 그려주셨을 때 이 선분 E가 기준선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원쿠션 지점입니다. 자, 뭐 사실 좀 풀어서 얘기하느라고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나비 넥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나비 넥타이를 그리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이 나비 넥타이를 그려도 인간의 눈썰미로는 이 교차점을 제대로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지금은 배치 자체를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교차점이 아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 이렇게 좀 랜덤으로 좀 놔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놔져 있다 그러면 이 교차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삼각법을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쿠션 지점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삼각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따로 15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원쿠션 지점을 구해서 뭐 수구가 진행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 원쿠션 지점을 구하는 세 번째는 평행이동법입니다. 테이블 중간에 있는 1, 2적구를 가지고 어떻게 평행이동법으로 원쿠션 지점을 구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쉽습니다. 자, 보시면 평행이동법에서는 가상의 수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법은 1적구를 기준으로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적구에서 기준선까지 선분을 수직으로 이어주시고요. 이 기준점에서 다시 중간 지점까지 선분을 이어줍니다. 자, 이때 기울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좀 약간 뭐 말을 좀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를 1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원쿠션 지점이 맞잖아요. 이렇게 평행이동법으로도 원쿠션 지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1, 2적구의 높이를 좀 달리 해볼까요? 지금 1적구는 얘고 2적구는 얘입니다. 여기서 2적구에서 기준선까지 수직선분을 그려주시고 이 수직선분의 끝점에서 가상의 수구 그리고 이적구의 중간지점 대략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선분의 기울기를 체크해 주신 다음 일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해 주시면 원쿠션 지점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세게 수구를 타격하려면 원쿠션 지점을 향해 보내는 게 맞고요. 수구를 다소 살살 치려면 약간의 정회전을 주고 원쿠션 지점보다 살짝 앞쪽으로 수구를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둘 다 했기 때문에 득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2적구에서 기준선까지 수직선분, 이 끝점에서 1적구와 2적구의 중간 지점, 대략 이쯤이 되잖아요.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서 기울기를 만들어주신 다음 1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곳이 바로 원쿠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원쿠션 지점이 기껏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7년 그러면 어디였는지 막 까먹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두시려면 이 포인트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또 까먹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략 구해주시면 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10, 20, 30에 30 한 2, 33 정도가 원쿠션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좀 활용해 주시면 원쿠션 지점을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적구를 빗각으로 맞히는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적구 중심과 2적구의 중간 지점은 대략 뭐 이쯤이죠?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10, 이번에는 이쪽에서 10부터 세는 거예요. 10, 20, 한 16 정도 되죠? 16, 17. 자 여기까지 기울기를 만들어 주신 다음 1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을 하면 그럼 대략 여기가 이 원쿠션 지점이잖아요. 이곳을 향해 수구를 무회전 당점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뭐 득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평행이동법 잘 낭린이신 분들은 평행이동법으로 원쿠션 지점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게 좀 감각으로 체득될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이 여기 좀 아쉬우시죠? 네, 간단하게 심학습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쿠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투쿠션 배치인데 이적구를 득점할 수 있는 가상의 이적구를 뭐 대충 이쯤 되겠네요. 여기다 그려주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원쿠션 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꺽쇠법이 가장 뭐 편하기는 한데 일단 이 셋 중에서 제가 가장 편한 평행이동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지점 이렇게 1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하면 원쿠션 심이 저기죠, 저기. 저기를 향해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1쿠션, 2쿠션의 연장일 뿐이에요.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적구를 득점할 수 있는 자 2쿠션 지점을 잡아주신 다음 그림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이런 좀 그림을 마치 화가처럼 좀 그려주신 다음 그러면 대략 이적구 위치가 이쯤 되겠죠? 이곳을 기준으로 지금은 어떤 방법이 편하죠? 네, 평행이동법이 편하죠. 평행이동법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만들어주신 다음 1적구 중심까지 평행이동을 하면 원쿠션 지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수구를 약간 세게 치려면 원쿠션 지점을 향해 무회전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키고 수구를 좀 살살 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회전을 주고 원쿠션 지점보다 살짝 앞쪽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여기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가상의 이적구 위치를 잘 찾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투뱅크샷 같은 경우에도 꽤나 확률 높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